마켓 스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 아주 참 잘 가고 있습니다. S&P 500은 23번째, 그리고 다우는 18번째, 나스닥 지수는 8번째에서 고점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우리 시장도 좀 잘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오후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심을 타고 투심도 오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은 아쉽지만은 자,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갭상승 시장은 좋은 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일찍 자, 투심을 통해 가지고 갭상승을 통해 가지고 차익 매물은 살짝 나올 수는 있으나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에서 대기 매수뿐만 아니라 손바뀜의 물량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상향이 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도 발목을 잡는 관련주들이 오늘 하나둘씩 생기지만 이 또한 이 내일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의 외국인의 이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이동 평균선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오늘의 투심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의 날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CPI뿐만 아니라 이 그 9월의 금리 인하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제는 스타트를 이제 시동을 거는 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CPI, PPI 여러분들 외우기 힘드시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PPI는요. 공장장님들, 사장님들이 피 터지게 일을 한다고 PP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CPI 소비자 물가입니다. 개인들의 CPI, CC 화를 내면서 소비자 물가 오른다, 내린다, 소리를 내서 CP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의 용담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해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 투심이 이제 9월까지 연결이 되어서 자, 미국 시장과 동조하에 국내 시장도 앞으로는 신고가 랠리를 달려갔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장 재미나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가 지표 좀 헷갈리기 쉬운데 그런 부분으로 또 재밌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수익을 잘 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데일리 스핀을 잘 활용을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이데일리 스핀에 잡히는 그런 섹터를 보니까 실적 테마는 1등이 DDR5, 2등이 AI 전력 인프라, 장기 테마는 1등이 유리 기판, 2등이 광 모듈입니다. 그리고 단기 테마 1등 구리, 그리고 2등 전도체 이 부분인데 자, 5호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스핀에서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지금부터 자, 오전장과 오후장, 그리고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를 마감하는 주말장을 앞두고 있는 목요일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오후장에 어떤 이 섹터가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쭉 보게 되면 아쉽다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뿐만 아니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갭상승 음봉이죠. 지금 외국인의 투심은 들어오고는 있으나 차익 매물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난다는 것은 갭을 같이 띄웠지만 유지시켜주는 쪽이 있고 갭상승 음봉 다시 말해도 매도하는 섹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나올 수 있는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대마불사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반도체 AI 반도체로 파생되어 있는 AI 전력 인프라 종목도 오늘도 오후장 들면서 강세 종목으로 강하게 다시 한번 더 음봉에서 양봉으로 돌아오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기판뿐만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모두 다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특히나 자, CLX 쪽, HBM 쪽 그리고 핸드폰, 모바일 폴드폰 쪽으로도 저번 주부터 시작한 강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유리기판입니다. AI 반도체 차세대 기판으로 손꼽히고 있는 유리기판 쪽이 오늘 반도체의 상승이 힘입어 오늘 1등으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강모들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모들 쪽의 종목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이 좀 편차가 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뭐 당연히 AI 반도체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도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간편 결제 2차 전지 그리고 유전자 키트 그리고 페인트. 자, 밑으로는 사실상 오늘
개별 테마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은 다음에 이제 상단으로 올라올 때부터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반도체에 파생돼 있는 원자재 관련돼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 섹터입니다. 구리 쪽이 오늘 강한 모습과 함께 구리하고 초전대체하고는 사실상 좀 비슷한 맥락이 없잖아 있죠. 같이 좀 움직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식품주 특히나 여러분들 식품주 실적 테마에 저번 주부터 자주 잡히는 게 K푸드죠. 자, 그리고 단기 테마 쪽인 식품이 잡히고 있습니다. 원래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탄력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연초 그리고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곡물, 사료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리스크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섹터였는데 이제는 식품주 하게 되면 1분기 자, 영업이익이 호조된 종목들도 있고 2분기까지도 그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모멘텀, 기후 변화 지금 브라질, 러시아 그 유럽까지도 그리고 중국 얼마 전에 두바이였죠. 전 세계가 이 기후 변화에 있어 가지고 자, 이 앞으로의 곡물 가격의 이 급등이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이 식품주들의 종목들이 자, 하나 둘씩 지금 급등주 패턴으로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종목할 때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이제 앞으로의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관련돼 있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에너지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쪽에 대형주 위주로는요. 보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금속, 철강, 운수, 기계,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원래 기존에 우리가 좀 강하게 봤었던 철강은 좀 약하고 2차 전지 쪽도 좀 약하지만은 자, 오랜만에 자, 보험하고요. 온라인 플랫폼이라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의 오늘 동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양봉 우리가 뭐 기대치보다는 낮지만은 그래도 추세를 돌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전 섹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 같이 분위기는 좋은데 오늘 갭상승이 음봉이 나는 쪽에 발목을 잡는 쪽이 오늘 무엇보다도 바이오 쪽하고 2차 전지는 사실상 종목별로 좀 편차는 있지만은 지수의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대형주들은 지금 지수의 발목을 조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내일의 수급 변화에 따라 가지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을 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간 1시 16분 지나고 있는 현 시간대에 강한 종목들이 뭔지 잠깐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포착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장대 양봉 그리고 추세 우상향의 이 변곡점이 나오는 종목의 상위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터리닉스 26%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세 번째 파동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기판 쪽의 종목이라 볼 수 있겠죠. 자, 한국화장품입니다. 한국화장품 화장품 종목들이 대부분이 요즘 1분기 어닝 시즌을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이 포지션을 보여줘서 자기의 이 포지션을 보여줬습니다. 탈중국화에 성공한 기업과 그리고 중국, 일본, 한국의 이 회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긍정적인 효과로도 볼 수 있고 해외 여행자들의 이 국내 입국 이 소식을 통해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여행에 관련돼 있는 움직일 수도 있고 자 한국 화장품은 오늘 자 급등을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엑스플러스보다도 자 CJ 시푸드, HB 테크놀로지, 서원, 이수페타시스는 DDR5 자 여러분들 기판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경 하이테크, 폴드본폰 쪽입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쪽입니다. 자, DIT 제일 일렉트릭 그리고 제일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LX 일렉트릭까지도 전력 인프라 쪽 데이터 센터라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트 포착. 자, 기관과 외국인보다도요. 오히려 더 이슈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우상향 패턴, 변곡점을 만드는 종목의 상위권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아침 일찍 갭을 띄우고 나서 외국인 매도가 살짝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살짝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먼저 오늘 아침 일찍 상한가를 안착하는 모습과 함께 한국 화장품까지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컴터로닉스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린케미칼 성호전자, 자 유유제약도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조 시푸드뿐만 아니라 CJ 시푸드까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식품 관련 주들이 이제는 이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오뚜기 너들만 갈 거냐, 빙그레 너들만 갈 거냐, 우리도 같이 가자.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과 하위 종목 같이 이제는 키 맞춤이를 하는 모습이 또다시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현업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게 되면 오늘 시장, 목요일장의 오후장은 무엇보다도 내일 오전장까지 연계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전력인프라, 유리기판, 그리고 식품, 그리고 구리, 원전까지 내일 오전장까지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종목 선정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이데일리 스핀에서 관심주로 제시해드린 종목 저희가 수익률 점검해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화장품 잠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그 YC라는 종목 4월 18일 관심주였는데 이게 75%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이수 페타시스는 4월 30일의 관심주였습니다. 이게 24%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화장품 섹터에서는 토니모리 기억을 하실 텐데요. 당시 4월 17일 관심주였고 30%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어떤 또 오후장 관심주를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오전장까지 여러분들에게 갭상승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빨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종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오늘 급등주 패턴이 이제 시작되는 종목입니다.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입니다. 자, 캠트로닉스를 먼저 여러분들 장대 양봉에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얼마 전이었죠. 유리기판의 종목으로 선정되고 자, 관련돼 있는 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시장에 이 관련돼 있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이었습니다. 자, 4월 4일 이후에 추세는 21선의 멜집 다시 패턴이 만든 후에 자, 다시 한번 더 이 갭상승에서의 이 5일선에서 전고점 매물을 그대로 이 소화시켰습니다. 자, 그러나 21선 눌림목에 지지 캔들이 나왔을 때 거리량 뚜껑 키고 나서 오늘 시작과 동시에 오전장, 오후장 넘어서는 자리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제가 조금 전에 준비했을 때 시간에 20% 하단이었는데 지금 현재 28%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연속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외국인의 이 쌍끌이 매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장용 부품뿐만 아니라 화학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오랫동안의 협력사의 관계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후공정 에칭 프로세스의 물량에 돈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애플 신형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자, OLED 물량에 대한 후공정 에칭 프로세스의 용역 개시를 하면서 1분기 흑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고 나서 이 종목이 추가적인 급등을 좀 보였던 것은 유리기판 제조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 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유리관통 증거 TGV라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 장비를 개발하고 있고 삼성전기의 공급망 구축에 합류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유리기판 테마로도 묶였습니다. 어닝과 재료가 합친 자리에서 외국인들은 트레이딩이 아니라 오히려 더 2분기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추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하나 더 보탠다면 EUV 노광 장비의 핵심 원료를 개발 중이고 그걸 또 테스트한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자, 겹겹이 이 재료가 재료가 있는 종목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급뿐만 아니라 오늘 영업이익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1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작년에는 사실상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주식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서는데 그 트렌드가 자기 중심의 종목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캠트로닉스는 5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조금은 이번 탄력이 둔하지만은 여러분들 5자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지금
이 엔비디아의 시간에서까지도 지금 플러스로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상 오늘 저녁에 시작하는 미 증시는 반도체 중심으로도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두 번째로도 반도체의 종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원익 QNC입니다. 자, 원익 QNC는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은 이 반도체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원익 QNC를 모르신 분들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용 석영유리 제품 제조 회사입니다. 자, 국내 커츠 시장의 1위 업체인데요. 커츠 제품 특성상 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교체 주기가 발생하는데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통해 가지고 주요 고객사의 가동률이 지금 엄청나고 있죠. 그로 인해 가지고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의 공장 증설을 통해 가지고 자, 대폭의 확대 예정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2분기보다도 3분기가 더 기대되는 쪽이 원익 QN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요. 놀랐습니다. 자, 2024년 올해 1분기에 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인데 왜 이게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가 하면 2023년도 작년에는요. 사실 두 자리 숫자밖에 나오지 않는 영업이익이었는데 1분기에 300억이 나왔습니다. 2023년 거의 세 자리 숫자에서 이 지금은 올해는 예상 컨센서스가 1200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자리는 여러분 매수 급소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쌍거리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쌍거리 매수를 통해 가지고 레벨업 자리에서의 이 패턴에서는 여러분들 오늘 내일까지 오늘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무엇보다도 폴드본 폰이 요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애플 그리고 삼성 그리고 중국까지도 이제 폴드본 폰 파리 올림픽을 겨내 가지고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세경 하이테크를 좀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는요. 지금 무엇보다도 5개월 가까이 우상향이 나고 있는 자리에서 사실상 그 캔들이 한 40개에서 40개 정도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오늘 드디어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의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자, 오늘 자, IT 업종 중에서 이만큼 많은 매수를 하고 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다음으로 오늘 하긴 세경 하이테크가 오늘 외국인들의 투심을 쌍끌을 받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필름 가공 업체입니다. 광학 필름 사업부의 점유율 확대를 통해 가지고 자 글라스 사업 회복까지도 따르다 보니까 고속 성장이 오늘 올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790억, 영업이익은 50% 증가한 54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광학 필름뿐만 아니라 데코 필름 그리고 본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태블릿과 2차 전지 소재까지도 사업을 본격 확대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 올해 영업이익이 543억이라면 PBR 10배라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 시가총액 5천억이 되어야지 적정 아주 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준에 맞춰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4,200억의 현 자리는 사실상 두 번째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자, 손바뀜의 거리랑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여러분들이 연속성 그리고 다음 주에도 기대되는 종목으로 세경 하이테크 세 번째 종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세 종목 말씀해 주셨고 원익 QNC도 전고점 돌파를 코앞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매일 아침 이데일리 온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달 말, 여러분들 말, 자,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이 아스코라고 말하죠. 자, 이 심층 분석을 통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어떤 이 바이오 종목을 여러분 매집을 통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냐. 선침에,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서 선침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내일 아침에 하나, 둘씩 모두 다 좀 디테일하게 찍어가면서 자, 앞으로의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매일 아침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가지고요. 아침에 대응하기 힘든 시장 여러분 저와 함께 자 이데일리 온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다라는 것 항상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 너튜브 이델리 온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약바이오 관심 많으신데요.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우영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